붉은 장맛비가 훑고 간 다음 날 놀이공원의 아침은 평소보다 더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메가스윙, 메가스윙도 일단은 볼트마킹부터 확인을 해. 네. 볼트마킹 삐뚤어진 거 있나? 볼트마킹 다 돼 있잖아. 네네. 보고 눈으로 봐야 돼. 네. 이거는 안에서 잘못되면 밖으로 다 티가 나니까. 네. 이거 보고 이쪽 만약에 하나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2중, 3중 안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무려 360도로 회전한다는 메가 스윙.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하네요. 지난 20, 30년 사이 놀이기구도 더욱 짜릿하게 진화했죠. 그래서 더 안전점검에 날을 세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상했으면 테스트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하루 종일 테스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운행을 하죠. 일단은 크랙을 좀 봐야 될 것 같아. 진동이니까 하나부터 일단은 크랙이 있나 봐봐. 이게 진동이 심해가지고 맨날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디스코 팡팡 기구도 예외일 수는 없죠. 뭐 다른 거는 시트는? 시트는 아직까지는 앉아보고. 네. 아 뜨거라. 앉아보고 이런 것들 다 정리 좀 하고. 네, 이게 다 손님들의 흔적입니다. 이게 손님들이 살라고 꽉 잡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는데 다시 테이프를 감아야 될 것 같아요. 직원들 한번 해서 이게 손님들이 꽉 잡다 보니 이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끊어내야죠. 일단 정리종돈 받고 주변 안대 표지판 설치했고 펜스 안전도 작동 상태 확인했고 이거 확인했고 오케이. 월미도 놀이공원의 산 역사인 최은영 씨가 매일 반복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과입니다. 이 디스코 팡팡이 30몇 년 됐어요. 30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30년이 좀 넘었는데 그때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수입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몇 년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이가 걸리는데 이제 반올림에서 거의 30년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수입 당시만 해도 그저 뱅글뱅글 돌아가는 놀이기구에 불과했죠. 화려한 입담에 현란한 운전 기술까지 돌풍의 주역이 월미도 DJ들이고 최은영 씨였습니다. 그때 한참 유명했을 때는 외지 나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봤으니까요. 지금은 뭐 이제 월미도 동네 아저씨 뭐 이 정도, 이 정도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장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몸값도 치솟았죠. 바다 건너 일본까지 건너가 TV에 출연하고 엔화를 쓸어올 정도였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일하러 가면 이제 플래카드 월미도 누구 DJ 뭐 그때 막 유치하게 막 상용 막 이렇게요. 뭐 이렇게 해갖고 영입 막 이런 걸로 플래카드를 많이 걸어놨죠. 디스코 팡팡은 대한민국 넘버원이니까요. 지금도 디스코 팡팡 DJ 하면은 월미도 DJ를 최고로 칩니다. 이 세계에선 여전히 스타죠. 내리고 돌려봐. 돌면서 튀기지 말고 돌려만 봐봐. 자유자재로 기구를 운전하는 기술이야말로 DJ의 역량. 제가 디스코 운전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한 명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뭐 제가 유일하게 가르친 제 이제 오른팔이죠. 제 심장 같은. 아, 왜 이분만 가르치신 거예요? 아, 얘가 얼굴이 엄청 잘생겼었어요. 네. 아, 지금도 뭐. 아, 진짜로 제가 얼굴로 뽑았는데. 얼굴로 뽑은 거 맞네요, 뭘. 김천영 씨는 최은영 씨의 전성기를 우러러보며 DJ의 꿈을 키워온 팬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벽이라고 생각했었던 게 항상 대표님이었는데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방송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말씀해 주셨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방송용 멘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잘해요. 제가 뭐 월미도 넘버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잘하니까. 네.
지각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각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각만? 네. 잠깐만요. 김천웅 씨도 처음에는 관광객으로 월미도를 찾았습니다. 기수고 팡팡이 뭔지도 몰랐던 16살 소년은 얼떨결에 친구들과 온반 위에 올라섰습니다. 옆으로 와주세요. 두 줄로 서 있을게요. 앞으로 올라오세요. 두 줄로 좀 서 있을게요. 한겨울 처음 탄 놀이기구에 매료돼 인연이 시작된 거죠. 자, 출발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출발. 음악을 틀고 원반을 운전합니다. 순발력 있게 사람들의 특징을 잡아내고 웃음 포인트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유, 정신들 좀 차리세요, 우리 손님 여러분들. 아, 이게 실수 없이 멘트를 쏟아내도 반응이 없을 땐 등줄기가 흥건하게 젖기도 합니다. 뭔 자세야? 야, 저 무슨 포트리스, 저 미사일 날아가는 자세 아니야, 저거? 그러다 반응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희열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야, 저 봐봐. 이야, 저 다리 겁나 유연해. 야, 옆에 오빠가 오지 말래, 너. 옆에 오빠 긴장했어, 오지 말래. 이제 손님분들의 액션이 재밌어지다 보니 밑에서 박수도 쳐주시고 하다 보니 이제 그때부터 아, 이 일이 되게 보람찬 일이구나, 남들한테 행복을 팔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평 남짓한 작은 부스가 DJ의 전쟁터. 아니 저기, 아니 왜 놀이기구를 타면서 행위예술을 하지? 저게 뭔 자세야 저게? 저게 뭔 자세야 저게? 남에겐 행복을 주는 일이 언제나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죠.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참고 인내해야 할 고비들은 DJ들에게도 많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때는 좀 심각했죠. 막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생각이 들었죠. 아, 집에만 가면 눈물이 났어요. 그게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 근데 웃겨야 되니까. 삶의 우여곡절을 모두 이겨내고 지금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최은영 씨. 그가 오랜만에 계단을 올라 DJ 부스로 향합니다. 그냥 제 분신? 분신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최은영, DJ용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월미도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아요. 제 자체가 월미도라고 생각하니까요. 엄마가 미용사야? 조금도 녹슬지 않은 손놀림이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을 말해줍니다. 전성기 시절 그를 추앙했던 팬들도 어느덧 아들, 딸을 낳은 학부모가 됐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최은영 씨는 사람들을 울고 웃겼던 영원한 월미도의 전설로 남아있을 겁니다. 어머, 안녕히 계세요. 귀 안 잡아줘. 야, 버거리, 넌 왜 그래, 왜? 야, 엄마가 되고 넌 왜 이래? 넌 또 왜 이래? 나 왜 이래지? 왜 이래지? 저도 조만간 마음껏 웃으러 가봐야겠네요. 여전히 낭만과 추억이 가득한 섬, 월미도. 로망스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연중무휴 계속될 겁니다.